주민들은 바다로 들러 일하러 나가고 견공들이 텅 빈 마을을 지킵니다. 마을에 손님이 오면 이 녀석들이 제일 먼저 반기겠죠. 고기잡이를 마치고 돌아온 서재문 할아버지께서 마을 뒷산에서 나무를 하십니다.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몇 년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 힘에 못 이겨서 넘어가가지고 지금 썩었어요. 이 나무를 해가지고 떼고 이러면은 기름 만들고 경비가 아예 안 들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절대로 자르지 않는다는 할아버지. 죽은 나무만 거두어도 벌써 한짐이 됐습니다. 금방 한지게 되네요. 예, 나무가 산에 가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빨리 할 수 있어요. 당신 스스로 질 수 있는 만큼만 자연에서 얻어가는 소박함에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함도 없는 삶의 방식을 배웁니다. 고든 길이 많지 않고 비탈이 많은 연대도에서 지게는 중요한 운송수단입니다. 이러한 연대도의 지게길을 산책로로 개발해서 방문객들이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는 둘레길로 조성했습니다. 연대 지게길에서는 사시사철 변하는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봄이 되어 융단처럼 깔리는 야생화들이 피어나는 지게길은 연대도가 품은 비밀의 정원이 됩니다. 남쪽 지방 섬에서만 자생하는 큰천 남성은 이름 그대로 아주 큰 잎이 특징인 야생화입니다. 멸종위기종에 있는 구릉이라든지 참개구리, 금개구리 이런 것들이 심지어 산에 조그마한 개구리는 도롱뇽까지도 서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마을에서 경쟁력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가장 소중한 자원이 아닌가. 연대도의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는 참수리가 오늘은 낮이 맞긴 알면서 마을의 소호신인 양 그 용맹한 자태를 보여줍니다. 오래전부터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연대도. 자연 본래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대도의 자연 생태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보물입니다. 땅거미가 내릴 때쯤에 서재문 할아버지는 마을 뒷산에서 해놓은 나무로 군부를 지피십니다. 연대도에서는 사신 지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고향인데 애기들 공부시키고 다 출가시키고 이런다고 통영시에서 한 30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지가 1년 됐습니다. 자식 농사로 청춘을 다 보냈던 타지에서의 길고 고단했던 세월들은 이제 고향섬 갯바람에 훌훌 날려버렸습니다. 통영 시내보다는 공기도 좋고 뭐 애기들 다 출가했으니까 서로 부부간에 살면서 더 좋아요.
군불로 덮인 아랫목에 아내를 앉히고 오붓하게 마주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할아버지의 소박한 행복이 번집니다. 귀농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귀어촌 인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사례를 개발을 하면 떠나갔던 어촌의 인구들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이 큰 시스템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대 연대도 주민들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 아일랜드 연대도는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섬에서 돌아오는 섬으로 그리고 찾아오는 섬으로의 사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물이 여기 자체가 배들도 많고 물건 자체도 많고 배는 이제 큰 배는 아닌데 발판을 놓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나 배가 엎어져 버렸어요.